원래 SK하이닉스하고 무진전자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연구개발 할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었고 네. 이제 무진전자가 세정 장비 중에서도 저희가 습식이고 네. 이제 싱글형 네. 이쪽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SK하이닉스하고 공동 개발도 하고 이렇게 개발한 장비는 또 SK하이닉스가 패배 도입도 많이 해주고 네. 예,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있었고요. 또 뭐 패배 깔린 그 이천 청주 SK하이닉스 라인으로 보면은 뭐 350대 400대 정도를 들여놨다. 아, 기존에 깔려 있던 장비가 네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장비를 도입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장경윤 기자 모시고 반도체 장비 얘기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진전자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무진전자가 장비 사업을 매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름, 이제 주인도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고. 근데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저희, 국내에서 LTC가 무진전자 네. 장비 사업부를 461억 원에 인수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이름 이제 LSE라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LSE. LSE. 예. LTC라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고 거기가 예. 이제 무진전자 장비 사업부 매각하기 위해서 LSE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쪽에 이제 자금 투입도 좀 하고 해서 LSE라는 회사에서 지금 장비 무진전자 장비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무진전자 장비 사업부 인수 무진전자 예.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매각일 텐데. 예. 이 작년 하반기부터 뭐 매각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논의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저희 네. 국내 장비 업체 중에서 SFA도 한때 네. 좀 인수를 추진했었던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한 곳이 LTC인데 LTC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창립이 된 회사인데 네.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네. 사용되는 저희 소재 중에 하나인 저희 포토레지스트, PR 박리액, 네. 또 세정액 등 이렇게 좀 화학 색칠 재료 이쪽을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리액은 식각 공정 할 때 뭔가 그 남은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특수 용제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뭐 여기 종속회사, 그 자회사도 또 있던데 LTC AM이라는 회사도 있던데. 가장 이제 주요한 회사가 LTC AM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용 네. 이런 습식 화학 재료를 공급하면서 저희가 이 화학 약품을 공급하는 시스템 장치를 이제 CCSS라고 부르는데 이 장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표는 동호 와인캠 출신의 최우성 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고 삼성전자 출신의 김인섭 사장도 경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TC는 주로 반도체 소재나 재료를 만드는 반도체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맞춰져 있었고 이런 재료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 무진전자의 장비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한 건가요? 그러니까 LTC의 주력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PR 박리액인데 네. 네. 이 PR 박리액이 사실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에 더 많이 쓰이는 소재입니다. 네. 저희가 당장 2분기 실적만 봐도 네. LTC 이제 디스플레이 쪽 비중이 네. PR이 이제 32.6%면은 반도체는 9.2%로 뭐 3분의 1 수준이고요. 박리액 사업에서 예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업계가 LCD에서 OLED로 넘어오면서 네. 좀 그 라인 전환에서 공백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PR 박리액 사업도 조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매출이 조금 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체 연매출 예상을 보면 2019년에 3개년간 뭐 921억, 예. 뭐 948억, 뭐 703억 예, 괜찮았다가 700, 지난해 네. 783억으로 조금 내려왔고 네. 영업이익 또 예, 흑자 몇십억 원대 흑자를 보다가 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약 80억 원 정도 규모로 적자 전환이 예, 됐습니다. 아, 참 그 디스플레이 사업에 좀 많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OLED 쪽에 아주 특화돼서 사업을 했었다면 네.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LCD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 접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절수 수순이 있고 OLED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하여간 네. 회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분야의 성장 동력이 필요했을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중에 LTC AM은 또 메모리 반도체를 하면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하고의 좀 관계가 있었을 테니까 그 우호적인 관계가 이번 인수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예,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진전자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회사입니다. 저희도 보도를 많이 했었고요. 예. 예, 작년 1월이었죠. 검찰이 네. 이제 무진전자 임직원을 기술 유출 혐의로 예, 기소하면서 네. 당시 이제 검찰이 판단하기로는 이 임직원들이 SK 하이닉스의 뭐 반도체 제조 또 이제 세정장비 쪽 핵심 기술을 이 중국 경쟁 업체에 넘긴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많이 했었고 이 저희의 좀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네. 예, 이 세간에도 굉장히 많이 예, 회자가 됐었죠. 그 혐의로 재판을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때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사실 뭐 그거와 관련해서 2020년도 뭐 이때쯤에는 뭐 관계가 그때부터 뭐 이미 틀어졌던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징조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저희가 2020년이죠. 예, 네. 2020년 업계에서 무진전자가 SK 하이닉스하고 공동 연구 개발했던 이 세정 장비를 허락도 없이 중국 DRAM 업체인 저기 창신 메모리 쪽으로 판 게 네. 아니냐. 네. CXMT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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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가 돌면서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래 SK 하이닉스하고 무진전자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연구개발 할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었고, 네. 이제 무진전자가 세정 장비 중에서도 저희가 습식이고 네. 이제 싱글형 네. 이쪽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SK 하이닉스하고 공동 개발도 하고 이렇게 개발한 장비는 또 SK 하이닉스가 패배 도입도 많이 해주고 네. 예,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있었고요. 또 뭐 예, 뭐 패배 깔린 그 이천 청주 SK 하이닉스 라인으로 보면은 뭐 350대 400대 정도를 들여놨다. 아, 기존에 깔려있던 장비가? 네네.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장비를 도입했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그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기술 유출권이 이제 불거지면서, 뭐, 아직 법원 판단은 안 나왔지만, 예, 최종적으로 예. 안 나왔지만,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무진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관계가 뭐,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렇죠. 뭐. 예. 뭐, 결론은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이런 사건이 한번 있으면은 아무래도 양사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체할 만한 어떤 업체에다가 좀 대체 장비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예.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그때 사이가 관계가 탁 틀어진 이후로는 세정 장비를 무진전자로부터 아예 안 받았던 겁니까? 또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조금씩 들어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같이 공동 개발을 했다 보니까 100% 네. 만족할 만한 대체재를 바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일시에 거래를 바로 끊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래도 공급 규모는 정말 대폭 줄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우 두 대 정도밖에 넣지 못했다라는 게 업계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론으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에 그러니까 이유를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진전자가 지금 LSE 뭐 주인 바뀌면서 회사 이름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쪽 세정 장비가 올해부터 이 예. SK 하이닉스의 다량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보도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거의 사실상 거래 관계가 거의 끊겼던 SK 하이닉스와의 거래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무진전자고 예. 현 LSE인데 SE. 예. 여기가 올해 몇 대 정도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할 것으로? 일단 올해 추산되는 규모는 약 30여 대 정도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여 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으로 저도 그냥 예. 듣기에도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 SK하고의 관계가 복원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정도 규모면은 뭐 작년에 두 대 넣었던 회사가 다시 예, 올해 네. 30대를 넣을 수 있다면은 네. 관계가 회복이 된 걸로 볼 수도 있을 거고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예, 내년에도 일단은 전망이 좀 밝은 상황이고요. 네. 올해 30대라면 내년에는 두 배인 거의 60대를 넣는 것을 지금 목표로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황 자체가 조금 이제 다운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줄인지 않나 예. 줄이지 않겠나라는 이런 부정 전망도 있어서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변수가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네. 이제 계속 얘기하듯이 네. 올해 설비 투자는 늘리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 내년 설비 투자에 따라서 좀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실적도 엄청 좋아지겠네요.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LTC. 예. 이제 LSE가 비상장사여서 네. 원래는 저희가 실적 공시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네. 예, 저희가 이제 모기업이라고 하는 LTC 쪽에서 네.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의 그림이 나오니까 네. 예, 그 부분으로 지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 나옵니까? 뭐 반기 보고서 쪽에 보면은 네. 올해 상반기 네. 예, 매출이 264억 정도로 나와 있고요. 네. 예, 영업이익은 1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께 안 나와 있, 무진전자 작년께 없기 때문에 뭐, 예. 뭐 장비 사업부만 따로 쪼개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LSE만 264억 정도를 했다고요 매출을?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예. 올해 전반적으로 뭐 30대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뭐 취재 얘기를 들어보면 예, 예. 뭐 상반기에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이 크진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뭐 그럴 수 있는데 LSE가 네. 이제 2분기에 몇 대를 공급했는지 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 쪽에서 보면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그 세정 장비의 가격대가 낮게 잡아도 거의 40억이다. 물론 조금 더 낮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이걸 좀 단순 계산하면은 매출 규모로 봤을 때 한 7대 안팎 정도가 2분기에 이제 공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이 매출 인식이 네. 공급 계약을 할 때가 아니고 그 장비가 실제로 팹에 셋업이 됐을 때 네. 인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공급 계약량하고는 조금 당장의 괴리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하반기로 가면은 그 셋업된 장비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한 30여 대, 뭐 31대, 32대가 될 수도 있고 뭐 29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좀 유동적일 텐데 예. 우리가 뭐 내부에서 뭐 피오를 직접 받는 예. 거기 때문에 만약에 30여 대 공급한다라고 하면 LSE의 올해 연간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은 회사 내부적으로는 네. 뭐 1000억에서 1100억 정도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대 뭐 40억 최소 이렇게 잡은 것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뭐 30 곱하면은 1200억 정도가 나오니까 얼추 맞는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 그렇게 공급하는 것만 보더라도 계산이 되었다. 예. 주인은 막 바뀌었고 예. 좀 지금 뭐랄까요? 지금 다른 분야의 뭐 관계 개선도 좀 진행 중인 게 있다면서요. 단순히 이제 장비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네. 예, 예전에 이제 기술 유출 때문에 끊겼던 네. 이 R&D 공동 연구 개발도 네. 다시 좀 이루어지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예, 원래는 이제 너네하고는 이제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 다시 형성이 되면서 예, 공동 연구 개발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 또 물건도 많이 사주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 LTC 입장에서는 모회사 예. LSE 모회사 LTC 입장에서는 무진전자 장비 사업 굉장히 잘 인수한 거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어쨌든 연결로 잡힐 거기 때문에 실적이 예. LTC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숫자로 보면은 네. 이제 LTC가 보유하고 있는 LSE 지분이 87.8% 정도가 되는데 네.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비례해서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상반기 보면은 네. 작년에는 333억 정도였던 상반기 매출이 올해 보면 850억 으로 두 배 넘게 좀 네, 뛰었고요.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정 장비 사업이 추가가 된 게 좀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고 영업 이제 저희가 이익이나 손익 쪽도 봤을 때 작년 상반기가 43억 정도 적자를 봤었다가 올해는 48억으로 흑자를 전환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회사 실적 볼 때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예. 지금 LTC가 올해 상반기 올린 이후 한 50억 가까이 되는 이익은 아마 다른 분야에서 나왔겠지만 예. 하반기에 쭉 올라가면은 긍정 효과를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장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